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강입니다. 네, 오늘은 20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저거봐, 마디타 누니와입니다. 저거봐, 마디타 누니와는 1983년 작품입니다. 글작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입니다. 우리나라 작가로서 백희나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으셨죠. 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전 작품을 보고 이제 수상을 결정하는 거죠. 네, 우리 대단한 상입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에 버금가는 상입니다. 그다음에 그림은 일론 비클란드가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이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소재로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첫눈의 경험. 그다음에 이 그림책은 스웨덴의 그림책입니다. 네, 스웨덴 북구 유럽 이쪽으로는 정말 눈이 많이 오죠. 이게 건축 양식을 보면은 눈이 많이 오는지 아닌지 알아요. 건축 양식에 지붕이 뾰족하게 돼 있다 이러면 눈이 오면은 옆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뾰족하게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스웨덴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는 거알수 있죠? 이 그림책도 스웨덴의 그림책입니다.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분이 글을 잘 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다음에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고요. 수상은 이분은 이제 안데르센상 아동문학상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닐스 홀게르손 훈장을 받았대요. 우와. 스웨덴 할리먼 금메달, 독일 아동도서 특별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제 유년 시절이죠. 그때 이제 한창 재밌게 봤던 게 이게 삐삐예요. 말강행 삐삐. 뭐 삐삐를 부르는 산울림 소리 하는 삐삐 있잖아요. 그 삐삐 시리즈가 네 글로 나왔고 그 글을 가지고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TV 프로그램으로 삐삐를 많이 봤죠. 그래서 삐삐 시리즈, 개구장의 에밀 시리즈, 소년 탐정 칼레 시리즈. 다음에 에밀은 사고뭉치, 방랑자 라스무스, 명판정, 칼레 뭐 이런 그림책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이 제정될 만합니다. 내용입니다. 어두운 겨울날 아침, 식구들 모두가 늦잠을 잤는데요. 리사빗이 커튼을 걷으면서 마디타에게 첫눈이 온다고 말했어요. 둘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눈밭에 구르며 눈사람 만들며 놀았지요. 개 사쏘도 함께 놀았어요. 그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은 첫눈을 본 적이 있나요? 첫눈. 네. 이게 눈 하면은 작품이 스노우 하는 작품 있잖아요. 그 이제 눈 알갱이가 하나 둘 떨어지는 것부터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이 스노우죠. 근데 이 그림책은 전반적으로 제가 눈을 표현해놓은 그림책 중에서 제일 실감 있고 제일 예쁘게 그린 그림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눈이 많이 내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이게 한방눈이 내릴 때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소복소복 쌓이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잘 표현해 놓은 그림책이에요. 네. 발문해요. 친구들은 첫눈을 본적 있나요? 친구들은 눈이 많이 쌓인 날에 무슨 놀이를 해본 적 있나요? 주로 무슨 놀이를 하나요? 앞표지하고 뒷표지가 모두 이제 숲속이죠. 거기에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는 장면이에요. 적어봐. 마디타, 누니와. 이렇게. 여기에는 뒷표지에 어떻게 하면 썰매를 멈추게 할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리사벳이 어린 친구죠. 제일 어린 리사벳이, 다른 사람의 썰매에 이제 뒷부분에 매달려서 가요. 그러다가,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지붕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는 이렇게 지붕을 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아래로 저절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안 그러면은 평평하게 해놓으면 눈 무게 상당하거든요. 판권 페이지고요. 소표지입니다. 저거 봐, 마디타 눈이 와. 여기 이큰 언니가 마디타예요. 그래서 요 강아지가 사쏘. 네, 오늘은 모두들 늦잠을 자요. 일요일인데다가 어두운 겨울날 아침이거든요. 이런 날 누가 늦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들 하나씩 차례로 일어나고 있어요. 고상과 사쏘는 부엌에서, 얘네는 짐승이에요. 사쏘는 개고, 고사는 고양이요. 부엌에서, 알바는 하녀방에서 딸입니다. 엄마 아빠는 침실에서, 그리고 리사벳은 자기 방에서요. 마디타도 있지만 마디타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리사벳은 어떻게 해야 마디타를 깨울지 알지요? 커튼을 쫙 소리가 날 정도로 젖히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거 봐, 마디타 언니, 눈이 와. 지금 얘기하는 친구는 리사벳. 여기 사진에 보면 어린 친구가 리사벳, 큰 아이가 마디타예요. 마디타 언니, 눈이 와. 이렇게 했죠. 그 소리에 마디타는 벌떡 일어났어요. 첫눈은 뭔지 특별하고 멋지니까요. 난 첫눈이 다른 바보 같은 눈보다 더 좋아. 마디타가 말합니다. 리사벳은 그렇게까지 눈에게 불공평하게 굴지는 않아요. 난온 세상의 눈이 다 좋아. 리사벳이 말해요. 마디타는 그 소리에 웃지요? 온 세상에 눈 가지고 뭐 하려고? 난 여기 우리 눈이 가장 예뻐. 네, 그건 그렇죠. 이제 눈은 자작나무 숲 위로 펑펑 내리고 있어요. 집 둘레에 자작나무 숲이 얼마나 하얗고 예뻐요. 리사벳과 마디타는 신나게 뛰어놀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두 아이는 눈밭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지금 이게 눈 오고 있는 광경하고 눈이 내려 있는 광경하고 두 개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이 이만큼 올 정도로 쌓였죠.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세요. 뒹굴뒹굴 구르기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으로 등잔도 만들고 그러다가 다시 눈밭에서 구르면서요. 사쏘도 같이 놀았어요. 컹컹 짖으면서 깡총깡총 뛰었지요. 고사는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사쏘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고사는 눈올 때는 절대 안 나가니까요. 얘는 고양이에요. 내가 여기서 눈뭉치로 눈사람 코를 맞출 테니 봐라. 아빠가 말했어요. 나는 눈뭉치로 아빠 코를 맞출 수 있어요. 마디타가 말했어요. 그리고 눈싸움이 시작되었죠. 아빠는 정신없이 싸우다가 눈더미 위에 엎어졌어요. 그러더니 한바탕 껄껄 웃고는 눈싸움을 그만뒀어요. 엄마는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아빠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고산처럼 눈올 때는 안 나가려 하니까요. 다음날 마디타는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어요.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있나요? 그날은 알바랑 리사벳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갔다 와서 엄마랑 후춧가루를 구우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난열 같은 건 없어. 알바 언니랑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게 좋아. 리사벳이 말했어요. 마디타는 화가 잔뜩 나서 말했어요. 너는 바보야. 리사벳은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언니 선물을 사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 안살 거야. 이 바보야. 알바는 마디타를 달래줘야 했지요. 너랑 나랑 다음에 선물 사러 가자. 우리 둘이만. 엄마도 마디타를 달래줬어요. 그래도 후추과자 몇 개는 구울 수 있을 거야. 밖으로 나가서 꽁꽁 얼지만 않으면 돼. 엄마 말 알지? 그래, 조심해야 돼.
리사벳이 그렇게 말하고는 침대로 가서 언니를 잘 덮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디타는 이불 덮어주는 게 싫었어요. 특히 열도 없어서 자기 혼자만 알바 언니랑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는데 말이에요. 특히 열도 없어서 자기 혼자만 알바 언니랑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가는 사람이 덮어주는 이불은 더 싫었지요. 시내는 정말 근사했어요. 가게 유리창마다 얼마나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알바와 리사벳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가게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어요. 알바 언니, 난 언니가 빨리빨리 가자는 말 안 해서 참 좋아. 리사벳이 말했어요. 그런 말 안 하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장난감 가게에 가야 하니까. 알바가 말했어요. 리사벳 생각도 그랬어요. 거기서 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하니까요. 선물 고르는 일은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리사벳은 선반에 있는 장난감을 몽땅 다 사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디타 줄 건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제일 좋기는 할 거야. 리사벳은 뱃사람 옷을 입은 남자 인형을 가리켰어요. 너무 귀여워서 소름 끼칠 것 같아. 리사벳이 말했어요. 마디타 언니 줄 걸 사야지. 그래야 마디타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름 끼칠 일이 생기잖아. 알바가 말했어요. 리사벳은 마디타 선물로 조각 그림을 골랐어요. 상자 뚜껑에는 우유를 엎질러 놓은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리사벳은 고양이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열이 안 떨어져서 아주 오래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알바는 조각 그림을 가방에 넣었어요. 마디타가 좋아하겠구나. 응, 안 좋아하면 내가 가질 거야. 알바는 웃었어요. 아유 귀여워라. 하지만 지금은 잠깐 나가서 기다릴래? 난 몇 가지 더 사야 하니까. 뭐 살 건데? 리사벳이 물었어요. 그건 비밀이야. 자, 나가 있어. 멀리 안 나간다고 약속하고. 알바가 말했어요. 리사벳, 아유 귀여워라. 하지만 지금은 잠깐 나가서 기다릴래? 난 몇 가지 더 사야 하니까. 뭘 살 건데? 리사벳이 물었어요. 그건 비밀이야. 자, 나가 있어. 멀리 안 나간다고 약속하고. 알바가 말했어요. 리사벳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요. 창문으로 조금 들여다보기는 했지만요. 알바가 그 뱃사람 아이 인형 옆에 서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거리에는 마차들이 유난히 많이 다녔어요. 농부들이 크리스마스 추리와 자작나무 장작, 감자와 사과를 싣고 나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시내 사람들이 그런 걸 찾으니까요. 그때 시장 광장 쪽에서 오는 마차를 보고 리사벳은 눈을 비볐어요. 저것 좀 보세요. 스벤손네 꼬마 구스타프가 마차 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리사벳은 구스타프네랑 가까운 데 살아서 그 아이를 잘 알아요. 너 이런 거 못하지. 구스타프가 지나가면서 리사벳에게 소리쳤어요. 리사벳도 마주 소리를 쳤지요. 할 수 있다 뭐. 넌 조그만 개집이잖아. 구스타프가 소리쳤어요. 리사벳은 코웃음을 쳤지요. 이래봬도 리사벳이 스벤손네 꼬마 구스타프보다 크다고요. 하지만 구스타프가 매달린 썰매는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썰매가 장난감 가게 바로 옆에 멈춰섰어요. 썰매를 몰던 아저씨가 내리니 길 건너편 집으로 장작 한 묶음 날랐어요. 한 아주머니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쓱 내밀던지 외쳤어요. 안데르손 씨, 이제야 오시네요. 안데르손이 장작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리사벳은 썰매 뒤에 서 있는 게 어떤 기분일까 시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위험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알바 언니는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혹시 장난감 가게 안에 물건을 몽땅 사려는 건 아닐까? 리사벳은 다시 창문을 기웃거렸어요. 알바 언니가 그 뱃사람 아이 인형 옆에 서 있는지 보려고요. 그때 안데르손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말을 쓰다듬었어요.
저 우리 영감 이제 팔렙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말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안데르소는 그러면서 썰매를 출발시켰어요.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리사벳은 깡충 뛰어 썰매 뒤에 올라섰어요. 구스타프처럼요. 안데르소는 그걸 몰랐어요. 뒤통수에는 눈이 안 달렸으니까요. 우와, 진짜 빠르다 하고 리사벳은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음에 서면 뛰어내려야지. 썰매는 씽씽 달리기만 했어. 리사벳은 썰매에 매달려 시내를 벗어났어요. 정말 멋있었지요. 스벤손네 꼬마 구스타프가 이걸 못 봐서 안 됐어 하고 리사벨은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데르손 아저씨가 얼른 서면 좋을 텐데 알바 언니가 물건을 다 사기 전에 아이 참, 아이 참, 너무 늦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썰매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안데르손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집에 있는 팔레보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어이 영감 좀더 빨리 달려야겠어. 안데르소는 말하면서 채찍을 휘둘렀어요. 늙은 말은 속력을 냈어요. 자기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으니까요. 썰매 뒤에 있는 누군가도 집에 가고 싶었어요. 리사벳 말이에요. 리사벳은 안데르손 아저씨를 불러서 썰매를 세우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죠. 썰매는 계속 달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곧 시내에서 상당히 멀어졌죠. 어떻게 여기가 어디지? 리사벳은 겁이 났어요. 썰매가 자그마한 마을들을 지날 때마다 리사벳은 거기가 팔레보이기를 빌었어요. 하지만 어느 곳도 팔레보가 아니었고 안데르소는 내쳐 달렸어요. 그리고는 썰매는 숲으로 들어섰어요. 눈 덮인 전나무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니, 안데르손 아저씨의 등이 보이기는 했지요. 리사벳은 그저 무섭기만 했어요. 썰매 뒤에 올라탄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썰매는 도무지 멈추지 않았어요. 안데르손이 옆에 있는 병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때도 말이에요. 안데르손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감은 쌩쌩 달리네. 네. 나는 야 배가 빵빵하게 마시네. 네. 안데르소는 다른 노래를 불렀어요. 더 듣기 싫은 노래들을요. 리사벳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내릴래요. 세워줘요. 리사벳은 소리쳤어요. 안데르소는 뒤를 돌아보고 리사벳을 발견했어요. 마침내 썰매가 멈춰졌어요. 안데르소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너 시내부터 타고 온 거냐? 네, 리사벳은 대답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에 갈래요? 그럼 가면 될거 아니야? 안데르손이 말했어. 리사벳은 더큰 소리로 울었어요. 집까지 태워 주셔야죠. 뭐? 염치도 좋구나. 너한테 내 썰매 뒤에 타란 말 아무도 안 했다. 여기 길 있잖아. 그냥 가. 하고 안데르손은 가버렸어요. 리사벳은 서 있고요. 안데르손의 그 끔찍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지만 점점 희미해지더니 사라졌어요. 노래 소리도 썰매 소리도 안 들렸어요. 샤 하는 바람 소리만 숲에서 났어요. 난 이제 틀림없이 죽을 거야 하고 리사벳은 생각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 한가운데 눈 쌓인 길에서 혼자 죽을 거야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리사벳은 발을 떼고 걷기 시작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빨리 걷고 또 걸었어요. 하지만 울기도 하고 동시에 빨리 걷기도 하는 일은 어려운 법이에요. 마침내 리사벳은 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눈길 한가운데 선채 리사벳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이리 좀 와. 하지만 엄마는 올수 없었어요. 집에서 막 후추과자를 굽기 시작했거든요. 얘들아, 왜 이렇게 안 오나 모르겠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겠다. 우리 이제 과자 굽자. 엄마가 말했어요. 온 시내 물건을 다 사기 전엔 안올 거야. 마디타가 생각했어요. 마디타는 이제 아프지 않아서 과자를 구울 수 있어요. 엄마는 반죽 두 덩어리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마디타 것, 또 하나는 리사벳 걸로요. 마디타는 하트 모양, 크리스마스 별 모양, 돼지 모양 과자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지만 리사벳이 없으니 후추 과자 굽기도 다른 때보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마디타는 리사벳이 문을 열고 달려들어오면서 벌써 시작했어? 하고 소리칠 때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알바뿐이었어요. 혼자서요.
가엾은 알바는 리사벳을 찾다 찾다 지쳐 있었어요. 리사벳 와 있어? 알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리사벳이 안 왔다는 소리를 들은 알바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몰래 안 간다고 약속했는데.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얘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엄마는 사무실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시내로 가서 애를 찾아보자. 그건 제가 벌써 했어요. 과자판 사이에 앉아서 울고 있던 알바가 말했어요. 그러는 동안 리사벳은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돌아오느라 애를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길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눈은 왜 이렇게 무섭게 퍼붓는지. 네. 리사벳은 눈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마구 야단을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온 세상의 눈을 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보기 싫은 눈은 아니야. 다른 눈도 다 싫어. 화가 나니까 눈보라를 뚫고 앞으로 나가기가 조금 쉬워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아까보다 더 슬퍼졌어요. 슬프고 배고프고 외롭고 오줌도 마려웠어요. 왜 이렇게 형편이 죄다 끔찍하기만 하죠? 엄마! 리사벳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리 좀 와봐. 바로 그때 길에서 약간 벗어난 숲속에 작은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어요. 저기 가면 틀림없이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리사벳은 훌쩍거리고 비척거리면서 작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리사벳은 흐느껴 울다 못해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가엾은 리사벳.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틀림없이 리사벳과 함께 울었을 거예요. 작은 집 옆에는 조그만 헛간이 있었어요. 혹시 그 안에 누가 있지 않을까요? 리사벳은 헛간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안에서 음메 소리가 났어요. 혹시 성난 짐승이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리사벳은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거기가 좀 따뜻할 테니까요. 문을 살짝 밀어보니 잠겨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리사벳이 들어갈까요? 네,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네모칸 안에 암소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리사벳이 타박타박 다가가자 소는 다시 한번 음메 울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해졌고 순한 눈망울로 리사벳을 바라보았어요. 리사벳은 가만히 소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소 한 마리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세상에 완전히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난 누군가하고 같이 있어야 해. 리사벳은 소에게 설명했어요. 헛간은 안 하겠어요. 두엉더미에 오줌을 조금 누고 나니 어쨌든 뭔지 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빈 상자 안에 마른 풀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리사벳은 그 안으로 들어가 잠깐 잠을 잤어요. 하지만 곧 눈을 뜨고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떨었지요. 리사벳은 소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 옆에서 몸을 좀 녹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눈 속으로 나섰지요. 난 집에 가야 해. 안 그러면 여기서 죽을 거야. 안데르손 아저씨는 정말 나빠. 리사벳은 훌쩍거리면서 비척거리면서 길을 쓰고 눈을 헤치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한참 후에 기진맥진해서 길 옆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야무지게 말했어요. 난 이제 절대 안 일어날 거야. 하지만 눈 속에 누워있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리사벳도 그건 알아요. 눈 속에 굴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얼어 죽는 댔어요. 리사벳은 배 위에 눈을 조금 얹어보았어요. 그래봤자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눈이 더 오면 내가 파묻힐지도 몰라 하고 리사벳은 생각했어요. 안데르손 아저씨는 정말 나빠. 갑자기 노래 소리가 들리면서 썰매 한 대가 다가왔어요. 누굴까요? 안데르손이 되돌아오는 걸까요? 아니, 그건 안데르손이 아니었어요. 쿨레보에 사는 한손 씨 부부였지요. 리사벳은 그 사람들을 몰랐지만 재빨리 뛰어나가서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나도 태워주세요. 어머나 얘야. 조그만 눈사람처럼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본 한손 부인이 말했어요. 너 혼자 이 숲에서 뭐하고 있니? 리사벳은 엉엉 우느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한손 씨가 썰매에서 내려 리사벳의 눈을 털어주었어요. 그리고 번쩍 들어올려 부인 무릎에다
내려놓았지요. 그래, 이제 다 괜찮아. 한성부인이 말했어요. 정말 다 괜찮았어요. 한성부인이 따뜻한 숄로 리사벨을 덮어주고 자기 무릎 위에 있던 털방석 밑에 밀을 넣어주고 젖은 장갑을 벗겨주고 자기 장갑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품 안에 꼭 안아주었거든요. 정말 다 괜찮았고 안심이 됐지만 리사벳은 조금 더 울었어요. 울던 참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울음을 그친 리사벨은 자기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고 왜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아유, 가엾어라. 한손 부인이 이 말을 되풀이했어요. 한손 씨는 말을 재촉했죠. 이제 울지 마. 우리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한손부부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길을 갈 때는 늘 그러거든요. 인생이 하루 같고 일순간 같으니 무슨 일을 당하든 위로 있으리라. 아버지의 품에서 쉼 있으리라. 나는 그의 어린 양 두려움 없어라. 리사벳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지요. 따뜻하게 썰매에 앉아서 점점 어두워가는 숲속을 달리는데 노랫소리와 썰매 달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리사벳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썰매가 집 앞에 멈출 때까지 푹 잤어요. 부엌에서 마디타가 고산과 사수에 함께 앉아서 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밖에서 리사벳을 찾고 있어요. 밖은 벌써 컴컴해졌고 마디타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어요. 리사벳을 못 찾으면 리사벳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리사벳 후추 과자까지 구워야겠지 하고 마디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럼 내가 리사벳 과자까지 구워야겠지 하고 마디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후추 과자 굽는 일은 하나도 재미없을 거예요. 마디타는 울기 시작했어요. 리사벳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리사벳, 너 어디 있니? 마디타는 소리쳤어요. 마치 리사벳이 들을 수 있기라 한 것처럼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리사벳이 들어왔어요. 나 여기 있어! 리사벳이 대답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디타는 리사벳에게 달려가 덥석 껴안았어요. 둘은 한참 그렇게 꼭 끌어안고 서 있었지요. 마침내 리사벨이 말했습니다. 나 먹을 거좀 줘. 그래, 버터 바른 빵 있어. 마디타가 식탁을 가르쳤어요. 식탁에는 빵과 버터와 우유와 치즈와 고기 경단이 있었어요. 마디타는 빵에 버터를 발라주었어요. 리사벨은 끝없이 먹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것 같았지요. 먹어대느라고 마디타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너 하루 종일 어디가 있었어? 아우 아프아 아우 하우 아 안데르 혼 아히 리사벳은 입에 빵을 가득 물고 말했어요. 그래도 마디타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아주 나쁜 아저씨 썰매 탔어. 안데르손 아저씨라는 소리를요. 리사벳은 빵을 우물거리면서 그날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마디타는 나무라는 눈초리로 리사벳을 바라보았어요. 알바 언니한테 멀리 안 가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아니야. 리사벳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썰매 안 타겠다는 약속은 안 했어. 마디타가 다시 리사벳에게 가서 꼭 끌어안았어요. 넌 정말 말썽꾸러기야. 그래도 난 내가 정말 예뻐. 마디타는 자기가 만든 후추과자도 먹게 해주었어요. 리사벳은 내일 자기 후추과자를 구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난 알아. 마디타는 말했어요. 우리 둘다 침대로 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집에 오시면 하나가 아니라 두 아이가 집에 있는 거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리사벳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애가 하나 있는 거하고 둘 있는 거하고는 엄청 달라. 서둘러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하려면요. 언니 침대에서 같이 자면 안 돼? 리사벳이 물었어요. 그래, 이리 와. 마디타도 그러고 싶었지요.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잘 자라는 인사를 하려고 들어왔을 때 침대가 비어 있어. 그럼 엄마랑 아빠가 막 우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우는 상상을 하며 둘은 신나게 킥킥거렸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이불에서 쏙 나오면서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 왜 울어? 그럼 엄마, 아빠는 막 웃겠지? 리사벳은 다시 킥킥거렸어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리사벳은 바로 전에 배운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이 하루 같고 일순간 같으니 무슨 일을 당하든 위로 있으리라. 아버지의 품에서 쉼 있으리니 나는 그의 어린 양 두려움 없어라. 그 노래는 어디서 배웠어? 마지타가 물었어요. 리사벳은 어디서 배웠는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나쁜 안데르손 아저씨도 노래를 불렀어. 그것도 해봐. 리사벳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그건 애들 노래가 아니야. 하지만 마지타는 그 노래를 꼭 듣고 싶어 했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해봐. 그럼 이불 쓰고 할래. 리사벳이 말했어요. 그래서 둘은 이불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리사벳은 아주아주 아주 조그만 소리로 노래를 했어요. 그건 애들 노래가 아니었고, 그런 나쁜 노래는 아무도 들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빌어먹을 인생은 쓸만한 거야. 소주 한 깨짝만 있으면 말이야. 갑자기 리사벳은 노래를 그쳤어요. 봐, 애들 노래가 아니잖아. 들으면 알지? 휴, 끔찍한 노래다. 마디타가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더 해봐. 리사벳은 싫다고 했어요. 그 대신 다른 노래를 시작했지. 일생이 하루 같고 갑자기 마디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떡하지? 내 병이 옮아서 너도 요리나면 어떡해? 난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내일은 밖에 안 나갈 거니까. 리사벳이 말하더니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 아무 데도 안갈 거야. 어쩌면 영영 밖에 안 나갈지도 몰라. 마지타가 깜짝 놀랐어요. 왜안 나가? 왜냐하면 오늘 밖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그거면 됐어. 리사벨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 엄마랑 아빠가 엄마랑 아빠랑 알바가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눈물도 안 나올 지경인 채로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마디타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려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디타의 침대에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거예요. 두 아이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엄마랑 아빠는 가만히 서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속삭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대에 아이가 하나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건 엄청 다르니까요. 네, 오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님이 글을 쓰신 저거봐 마디타 눈이와 하는 작품을 읽어봤어요. 정말 글이 맛깔나게 쓰여져 있네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